일드 파밍, 리퀴디티 마이닝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오는데요. 예치를 하게 되면은 이자 수익만 얻는 게 아니라 토큰을 받게 됩니다. 네. 제가 기여한 만큼 디젠으로서 일드 파밍과 리퀴디티 마이닝을 하면서 돈을 벌고 있는 10대, 20대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투자자들도 스테이블 코인을 알아두는 게 좋나요? 네, 무조건. 그러면 이제 암호자산 투자자들이 디파이를 요즘 많이 활용을 하잖아요. 디파이에 처음 진입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좀 꼭 알아야 하는 그런 개념들도 있을까요? 네네. 여기 이 시장에서 공부를 많이 하다 보면 네. 굉장히 많이 나오는 용어들이 있어요. 네. 자, 뭐 일드 파밍이라든지 아니면은 리퀴디티 마이닝이라든지 네.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오는데요. 이게 뭐냐면 예치를 하게 되면은 단순히 그냥 이자 수익만 얻는 게 아니라 토큰을 드랍을 받게 됩니다. 네. 제가 기여한 만큼 그 금액의 크기도 중요하지만 얼마나 오랫동안 이걸 예치해 놨는지 혹은 뭐 4년 동안 아예 안 빼겠다라고 서약을 하고 네. 더 많이 받는 경우도 있어요. 예를 들면 1년만 이걸 예치해 놓으면은 네. 한 배수에서 뭐 1.5배수 정도 네. 받는다고 하면은 뭐 한 4년 내가 묶어 놓겠다. 네. 예를 들면은 뭐 예금에서도 이제 아예 묶어놓는 적금이 있잖아요. 네네. 그런 것처럼 여기서는 더 오랫동안 적금을 넣어놓으면은 더 많은 토큰을 받게끔 설계가 되어 있는 거죠. 그러면 투자자가 더 오랫동안 예치를 하면은 그 프로토콜은 어떤 점에 이익이 있나요? 오랫동안 묶여져 있는 거기 때문에 네. 중간에 이게 빠져나갈 수 있는 그런 여지를 만들어 놓지 않은 거예요. 네. 그래서 보통 이제 시장이 좀 안 좋아지면은 이 유동성이 갑자기 막 없어졌다가 또 시장이 좋으면 뭐 다시 몰렸다가 그렇게 될 수 있는데 네. 그렇게 되면 프로토콜 입장에서는 유저들한테 일관성 있는 그 유저 경험을 제공하지 못하게 될 거잖아요. 그러면 시장이 나쁘다고 은행에 있는 모든 돈이 네. 다 빠져나간다면 네. 뭐 대출을 할 수가 없으니까 뭐 파산까지 이룰 수도 네. 있는 거고 그런 것처럼 더 많이 락업을 한 유저한테 혜택을 네. 줌으로써 좀 더 일관성 있는 서비스 품질을 유지하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이 프로토콜이 더 장기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네. 그런 이제 좀 펀더멘탈을 만들어준다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의 은행에는 제가 뭐 4년 동안 적금을 들게요 하다가 중간에 해지를 할 수가 있잖아요. 디파이에서도 제가 4년 동안 락업을 걸어둘게요 한 이후에 갑자기 돈이 필요해서 이걸 해지를 한다던가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갑자기 할 수는 없는데 이것도 계속 서비스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 락업을 해놓은 거를 모아가지고 다시 토큰을 만들어요, 위에. 아. 네, 락업을, 이거 4년 뒤에 풀릴 거 알겠고, 네네. 그럼 락업된 거 자체를 이제 증서만 모아가지고 이걸 다시 증권화를 해서 다 쪼개가지고 네네. 파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그럼 그렇게 되면은 뭐 실제 지금 가격 가치보다는 좀 낮게 네. 팔 수는 있겠죠. 아. 하지만 이런 식으로 유동화를 해주는 경우도 있고요. 예를 들면 리도라고 하는 프로토콜이 있는데, 네. 이거는 지금 이더리움이 이더리움 2.0, 런칭하게 하기 위해서 이더리움을 특정 그 스마트 컨트랙트에 예치를 해놓게 합니다. 그럼 여기 이제 계속 이더리움이 묶이게 되는데 네. 그거에 대한 대가로 특정 그 비율의 이자를 제공합니다. 프로토콜에서. 근데 이거를 넣게 되면은 2.0이 런칭될 때까지 못 빼겠네요. 아, 네. 근데 그렇게 되면은 뭐 이더리움이 막 폭락하게 될 때 네. 좀 되게 난감하게 되잖아요. 저는 되게 빨리 팔고 싶은데. 그렇죠. 지금 같은 상황에. 근데 그 이자는 무시 네. 못하는 거라서 그 이자는 또 받고 싶은 경우가 네. 있죠. 그래서 리도라고 하는데 제 이더리움을 예치를 해두면은 네. 이자가 만들어지게 되고요. 왜냐하면 네. 여기에 이미 이더리움 그 스마트 컨트랙트에 넣어놨기 때문에 네. 그 증서를 모아가지고 바깥에서 거래될 수 있도록 네. 유동성을 제공해주는 네. 시장을 만들어서 제가 여기 넣어놨더라도 나중에 팔 수 있도록 네. 그런 식으로 또 이것도 디파이의 묘미죠. 네. 이것도 다 오픈소스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가능한 거고요. 네. 이렇게 해서 이제 계속해서 유동성을 제공해주는 네. 그런 기법들이 이제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계속 새로운 서비스들이 나오는 것 같아요. 네. 그러면 또 뭔가 알아야 할 그런 개념 있을까요? 그리고 이제 컴포저빌리티라고 하는 게 이제 네. 굉장히 중요한 개념인데요. 네. 머니 레고와 이제 같은 개념이라고 좀 봐도 되고요. 머니 레고는 레고 블럭처럼 어떤 그 서비스를 연결했다라는 개념인데 컴포저빌리티라는 단어는 보통 결합성 네. 이라고 해석될 수 있고요. 어떤 특정 그 랜딩 프로토콜에서 돈을 한 블럭만 빌려서 이거를 아비트라지 기회를 이용하고 싶을 때 네.
뭐 플래시론 같은 게 이제 15초에 이제 한 블럭이 15초에 한 번씩인데 그냥 딱 한 블럭만큼만 돈을 뭐 몇백억을 빌리는 거예요. 네. 빌려가지고 몇백억을 바로 그냥 가져다 놓으면은 네. 랜딩 프로토콜이나 뭐 특정 이제 서비스에서 돈을 빌려줍니다. 그 돈이 그대로 들어온다는 아, 것만 아, 네. 보증할 수 있으면은. 네. 근데 그걸 이용해서 굉장히 큰 유동성을 가지고 다양한 아비트라지를 할 수가 있거든요. 네. 뭐 그런 것들 컴포저빌리티를 이용한 거래 기법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래서 디파이들은 이런 점에서 서로 굉장히 잘 연결되고 그 투자자 입장에서도 네. 이걸 이용해서 굉장히 큰 수익을 얻을 수 있다. 네. 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투자자도 정말 공부를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너무 어려워요. 공부를 진짜 하루 네. 종일 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네. 그런 분들을 보통 디젠이라고 합니다. 디젠이요? 네네. 디젠. 이 디젠으로서 네. 지금 뭐 수도 없이 일드 파밍과 네. 리퀴티 마이닝을 하면서 네. 돈을 벌고 있는 네. 10대, 20대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디지털 네이티브 세대이기 때문에 네. 모든 정보를 다 인터넷 커뮤니티나 뭐 트위터 같은 데서 네. 굉장히 빨리 얻고 거기서 나오는 수많은 기회들을 굉장히 빨리 테스트를 해보면서 네. 뭐 이미 수많은 시도들을 해봤겠죠. 그리고 그 안에서 네. 어떻게 보면 빨리 찾아내서 빨리 내가 유동성을 공급하면은 그만큼 혜택이 더 많기 때문에 네. 그런 디젠들한테 더 유리한 싸움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실 이 디파이가 블록체인만 안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금융 관련된 그런 시스템도 알아야지 이거를 같이 결합해서 아는 거잖아요. 네네. 네, 그래서 이게 그냥 다른 블록체인 서비스보다도 어렵다고 느껴지거든요, 저는. 이게 과연 대중화가 될 수 있을까요? 사실은 어느 정도는 이제 서비스마다 조금씩 다를 것 같아요. 네. 예를 들면 옵션 같은 경우는 실제 시장에서 뭐 콜옵션, 풋옵션 이런 것도 이제 사고 파는 이유가 실제 올라가는 것보다 더 빨리 올라가거나 실제 네. 떨어지는 것보다 더 빨리 떨어지기 때문에 개인 투자자 레벨에서는 좀 더 빠르게 수익을 얻고 싶어서 거래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 반대로 이제 기관 투자자나 이런 파생 상품을 이제 설계하는 입장에서는 되게 다양한 금융 상품들을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그대로 지금 디파이에 들어오고 있거든요. 네. 그런 것처럼 모든 사람들이 되게 쉽게 이해하는 그런 디파이 상품들도 분명히 있겠지만 좀 더 기관 특화된 네. 그런 프로토콜도 이제 앞으로 많이 나올 거라고 보고요. 하지만 여기서는 이런 것들을 초반에 이해하고 네. 참여하면은 분명한 혜택이 있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다 사용하지 않더라도 정말 이거를 공부해가지고 이거는 되게 의미 있는 시도겠다. 내가 먼저 이걸 써서 사람들한테 알려야겠다라고 네. 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빨리 참여해서 수익을 좀 얻어가는 구조일 것 같고요. 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모든 사람한테 모든 서비스가 대중적이게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네. 네, 다음은 스테이블 코인에 대해서도 좀 여쭤보려고 합니다. 우선 스테이블 코인이 무엇인지 쉽게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스테이블 코인은 진짜 쉽고요. 법정화폐와 네. 1대1로 패깅된 코인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블록체인 위에서 코인의 토큰의 형태로 네. 보통 만들어져 있는 경우가 많고 뭐 대표적인 거는 이제 USDT라든지 USDC처럼 네. 실제 돈을 예치해서 그만큼 발행하는 그런 스테이블 코인들이 있고 네. 그러니까 암호화폐를 예치해서 그 담보물보다 적은 그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해서 합성자산과 굉장히 비슷한 형태로 네.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 테라처럼 네. 알고리즘을 이용해서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 그 법정화폐랑 동일한 가치를 갖게 된다면 그 법정화폐는 뭐 원화도 될 수 있고 달러화도 될 수 있고 다양하게 나오고 있나요? 다양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가장 많이 이용되고 있는 건 결국 USD와 패그된 네. 그런 스테이블 코인이 대부분이고요. 사실상 이쪽에서도 좀 쏠림 현상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웹 3.0 세상에서 스테이블 코인이 어떤 역할을 하게 될지도 궁금하거든요. 네네. 네. 예전에도 USDT가 한참 뜰 때 네. 거래소들이 처음에는 진짜 돈, 뭐 USD, 원화를 이제 패깅된 그런 거래가 굉장히 많았었는데요. 어느 순간부터 법정 화폐는 받지 않고 네. 스테이블 코인만 받는 그런 거래소들이 생겼었어요. 네. 왜냐면 스테이블 코인이 송금하기가 굉장히 편하잖아요. 네, 맞아요. 지금 뭐 업빗이나 뭐 비썸 이런 것만 보더라도 우리가 어떤 은행을 통해서 돈이 들어가는데 어떤 경우는 돈이 입금이 안 된다든지 네. 신규 유저를 안 받는다든지 이런 경우가 많기 때문에
스테이블 코인으로 이제 입금을 받으면은 굉장히 쉽게 입출금을 처리할 수가 있고요. 거래소 입장에서는 주로 이제 스테이블 코인이 많이 이용됐던 거는 이렇게 시장이 출렁거릴 때 네. 예전에는 돈을 빼서 자산을 산다든지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았었는데 포지션을 결국 바꾸는 거죠. 굉장히 포지션을 롱이나 숏으로 그 노출을 했다가 네. 좀 안전한 자산으로 옮기고 싶다. 그러면 이제 스테이블 코인으로 바꾸는 그런 용도였고요. 아. 요즘은 디파이로 좀 많이 넘어가서 네. 디파이에서도 저희가 이제 포지션을 좀 그 뉴트럴로 만들고 싶을 때 스테이블 코인을 많이 사용하는데 그래서 디파이 세계에서도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최근에는. 네. 안 그래도 여쭤보려고 했던 게 사실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 가치 변동이 거의 없는 스테이블 코인에 투자를 하는 게 과연 무슨 의미일까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었거든요. 왜냐하면 네. 가치 변동이 거의 없잖아요. 투자자들도 이런 디파이 관련해서 스테이블 코인에 많은 관심을 둬야 알아두는 게 좋나요? 네, 무조건. 네. 너무 중요한 네. 너무 중요한 이슈라서 네. 지금 그 암호화폐 시장이 커지는 만큼 스테이블 네. 코인에 대한 수요도 굉장히 커지고 있어요. 아. 왜냐하면 가면 갈수록 중앙화된 거래소에 대한 규제는 굉장히 타이트해지고 있고 네. 디파이 그러니까 어느 나라에도 속하지 않은 네. 그런 자유로운 그런 금융 생태계에서 내가 돈을 잃지 않고 어떤 뉴트럴한 포지션으로 유지하려면 결국 스테이블 코인으로 가야 되는데 네. 이쪽에 거래되는 그 암호화폐 그 시가총액이 너무 커져버렸기 때문에 네네. 그만큼의 또 스테이블 코인이 필요하거든요. 아. 이거를 다 뭐 스테이블 코인으로 바꾼다고 했을 때 뭐 그만큼의 물량이 필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일단 스테이블 코인에 굉장히 집중해야 되고요. 네. 그리고 옛날에는 유틸리티 토큰, 그러니까 어떤 게임이나 어떤 서비스에서 그 안에서 포인트처럼 네. 통용되는 코인들을 만들려고 노력을 했었으나 요즘은 그냥 그 포인트나 그 유틸리티 토큰 자체가 네. 그냥 스테이블 코인으로 대체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아. 아무래도 사람들이 가장 안전하다고 느끼는 그 화폐가 결국에는 네. USD이기 때문에 네. USD의 아. 지위는 더 높아지고 있죠. 그리고 USD랑 패깅된 스테이블 코인들이 결국에는 사람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네. 코인이 될 거라고 예상하고 아. 있습니다. 그 앞서서 잠깐 설명을 주시긴 했는데요. 스테이블 코인이 어떻게 그 가치를 계속 유지할 수 있는지 그 원리도 좀 궁금하긴 해요. 네. 달러랑 같은 가치를 유지한다고 하면 이게 뭐 같은 비율로 달러를 가지고 있을 수도 있고 하지만 네. 모든 스테이블 코인이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알고리즘을 말씀을 하시긴 했는데 좀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결국 그 세 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일단은 네. 그 정말 USD를 은행에 예치해 놓고 그 은행을 매번 감사를 받으면서 뭐 네. 100만 원 있으니까 100만 원치의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겠다라고 하는 대표적인 게 USDT와 네. USDC이고요. 그래서 USDT와 C는 은행을 하나씩 이제 끼고 합니다. 네. 그리고 암호화폐를 그 담보로 해서 스테이블 코인을 찍어낼 수가 있는데요. 그건 아까 렌딩 프로토콜 설명했을 때와 비슷한 원리고요. 네. 그래서 제가 뭐 100만 원치의 이더리움을 예치해 놓고 예를 들면 60만 원치의 어떤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합니다. 네. 근데 이더리움이 60만 원보다 뭐 떨어지거나 뭐 엇비슷하게 됐을 때 그 60만 원어치의 스테이블 코인을 시장에서 사들여서 이거를 청산하게 되면서 이 스테이블 코인의 가치를 계속 유지시켜 주는 방식이 있고요. 그래서 대표적인 이제 코인으로는 다이라는 게 있는데 네. 이건 메이커다오라고 하는 이제 프로토콜에서 나온 스테이블 코인이고요. 그 알고리즘 스테이블 코인으로 가장 유명한 거는 UST가 있는데요. 테라에서 만든 알고리즘 스테이블 코인이고 네. 이거는 이제 한마디로 UST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늘어나게 되면은 USD를 받고 팝니다. 예를 들면 100만 USD를 만들어서 네. 100만 USD를 받고 네. 파는 거죠. 네. 그렇게 되면은 일단은 USD가 여기서 사용하는 만큼은 USD의 가치가 하방 압력을 받지 않습니다. 네. 그 발행되는 만큼 USD를 보관하고 있다가 만약에 USD 가치가 떨어질 것 같으면 시장에서 다시 사서 네. 계속 1대1 패그를 유지하는 방식이에요. 아. 그래서 USD와 UST의 어떤 그 페어가 있다면 네. UST가 가치가 더 높아질 것 같으면 UST를 계속 만들어서 팔고 네. UST의 가치가 떨어질 것 같으면 다시 UST를 사들여서 네. 계속 1대1 패그를 유지하게 아. 만드는 거죠. 그래서 시장에 굉장히 최적화된 네. 방식으로 UST를 지금 공급하고 있고요. 네. 여기에 장점은
꼭 1대1로 내가 100만 UST를 발행한 만큼 100만 UST를 가지고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시장에서 딱 패그를 유지할 수 있을 정도의 돈만 가지고 있으면 돼서 이렇게 판 그 UST를 좀 다른 방식으로 재단 입장에서는 더 활용할 수가 있어서 좀 더 공격적으로 화폐를 공급할 수 있다는 게 좀 장점이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이 첫 번째와 세 번째는 어쨌든 USD를 가지고는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어느 정도 가지고 있죠. 그러면 스테이블 코인이 계속 많이 늘어날수록 종류가 많아질수록 USD를 필요로 하는 것들은 더 많아질 테고 달러의 수요는 그만큼 더 높아지겠네요. 엄청 높아지겠죠. 네, 그러면... 실시간으로 계속 높아지고 있고요. 근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달러의 가치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높아지진 않을 게 말씀드렸던 것처럼 달러의 수요가 높아진다고 해서 달러의 가치가 높아진 게 아니라 달러를 계속 찍어내서 달러를 공급하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그 공급하는 사람이 수익을 가져가는 거지. 그 달러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수익을 얻는 게 아니라서 공급하는 그게 기축통화가 가진 힘이죠. 미국 정부가 USD를 기축통화로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실 금융위기가 오더라도 외환에 대한 어떤 위기 상황 없이 계속 만들어서 이제 계속 공급을 하잖아요. 근데 결국 그런 게 미국이 가진 힘인데 그런 거를 이렇게 보면은 이 암호화폐 시장에서는 좀 따라한다고 볼 수 있죠. 그렇네요. 그럼 혹시 원화를 패킹하는 그 스테이블 코인도 있나요? 있기는 한데 사실 활발하지는 않습니다. 결국은 이게 화폐 수요의 문제인데 전 세계로 봤을 때 USD의 가치를 인정해주는 나라가 대부분일 거잖아요. 근데 한국 원화도 어느 정도 안정화된 그런 통화라고 볼 수는 있지만 원화 기반의 어떤 금융이 글로벌하게 워킹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게 원화 기반의 스테이블코인이 앞으로 디파이 같은 데서 활성화될 거다라고 하는 거는 조금 이른 판단인 것 같고요. 오히려 조금 더 한국에서 나오는 디파이들도 USD를 채택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말씀하신 이제 스테이블 코인 중에서 대표적인 게 사실 몇 가지 있기는 해요. 근데 스테이블 코인도 여러 가지가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그럼 이 스테이블 코인 사이의 경쟁은 어떻게 될 것이라고 보시는지 좀 궁금해요. 어느 한쪽이 주도권을 가져갈지 아니면 여러 개가 공존을 하게 될지 더 많아질지. 되게 요즘 재밌는 현상이 또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스테이블 코인이 너무 많이 만들어지고 있어서 근데 스테이블 코인을 또 섞어서 또 하나의 스테이블 코인을 만들어내는 경우도 있고요. 왜 이렇게 많이 만들어내요? 그래서 비판하는 사람은 이게 약간 폰지 같다. 예를 들면은 이게 분명히 스테이블 코인마다 그 리스크가 다 다르잖아요. 근데 이걸 섞어서 또 하나의 스테이블 코인으로 만들면 어떻게 보면은 좀 리스크가 안 보이게 되는 거잖아요. 옛날에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 때도 좀 그런 일이 있었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분명히 조금 문제가 생길 여지가 있지만은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게 예전 그 서브프라임 모기지와 비교해서 얘기하기에는 여긴 너무 투명하게 다 공개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리스크 프로파일 같은 것들도 다 분석할 수 있고 그래서 실제로 문제가 터지면은 굉장히 빨리 이게 없어집니다. 그래서 이 자정작용도 굉장히 빨리 일어나기 때문에 시장에 큰 타격은 있을 수 있지만 시장이 무너질 정도의 타격까지는 아니고 계속 거기서 엎치락뒤치락하면서 순위가 변동되는 경우가 많이 있고요. 경쟁 같은 경우는 지금까지는 USDT와 USDC가 좀 압도적으로 많은 포지션을 가져갔어요. 하지만 이제 앞으로는 조금씩 양상이 달라질 거라고 좀 보고 있어요. 결국 더 어떻게 보면은 입구를 조이고 있거든요. 규제가. 그러니까 암호화폐를 넣고 빼는 게 되게 쉽지 않아지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실제 USD를 예치해서 만드는 쪽은 좀 속도가 좀 느려질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반면에 UST 같은 이제 스테이블 코인은 그런 규제 상황과 조금 무관하게 되게 빠르게 그 시장의 수요를 채워줄 수 있기 때문에 확장 국면으로 가면은 굉장히 빠르게 커질 수 있는 코인이라고 볼 수 있고요. 반대로 수축 국면으로 가게 되면은 충분한 돈을 마련해 놓고 이거를 운영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 시장에서 버텨야 되는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조금 불리한 입장에 놓일 수밖에 없습니다. 투자자가 이 스테이블 코인을 선택하는 건데 가장 효용성에 맞게 스테이블 코인을 빠르게 공급해 주는 그런 스테이블 코인이
이제 좀 더 유리할 것이라고 보고 그리고 다 같이 좀 공존할 거라고 저희는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전 세계에 다양한 법정 화폐가 있듯이 앞으로도 다양한 스테이블 코인이 공존할 거다라고 보면 되겠죠? 네.